와, 이거는 뭐, 몇년 동안 퇴적이 돼가지고, 마치 흙을 부어놓은 것처럼, 이렇게 두껍게 퇴적이 됐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. 뭐 아주, 부식도 잘 되고, 뭐, 떨어지면 뭐. 오호, 이 뭐야? 깔때기 회색, 회색 깔때기 버섯이네. 곰팡이. 이렇게 이런 데 숨어 있어. 와우, 엄청나. 오우. 바위와 회색 깔때기 버섯. 뭐, 낙엽을 돌시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. 아. 집에 낙엽 청소하다가, 진짜 웃긴다. 깨끗하네. 좀 더 뒤져볼까요? 오. 지붕 낙엽 걷어내 하고 있는데,
여기도 벌써 있네. 이거는 무슨 보였을까? 이것도 망가닥 부스인 줄 알았더니. 이것도 그런 부스시죠? 낙엽 속을 들씨는 계속 나올 것 같아. 참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네요. 와. 뭐 진짜 큽니다, 그죠? 꿀떼기가 됐어. 우와. 얼룩으로 물어봤어요. 엄청 커. 엄청 커. 17cm, 14cm, 10cm, 5cm 정도? 대의 길이는 5cm. 얘도 뭐, 하여튼 대는 한 4, 5cm. 4.5에서 5cm. 밑에. 굵기 4cm, 4.5. 이거는 뭐, 손질한 버섯인데요. 엄청 큽니다. 두 개, 세 개를 넣습니다. 크기가 상당히 크지요. 깨끗이 손질한 버섯은 팔팔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내시고요. 그 물을 버리시고 깨끗한 물에 헹궈 주시는데요. 물이 깨끗이 될 때까지 헹궈 내시고 요리를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